하는 말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 뭐뭐 한다.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부터 만듭니다.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아이고. Your phone. 그렇죠. Is new. 지금 이제 뭘 만들었냐.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들었는데. 하다라는 말에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새로우니 새롭다 새거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 폰은 새거다. 다시 한번더니 폰은 새거다가 뭐라고요? Your phone is new. 이제 이거 만들었으면 묻는 말은 이걸 응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니 전화기 새거니? 오케이. 자. 선생님이 누가 다를 만드는 걸잘 보세요. 너의 전화기가 새거다가 your phone is new고요. 선생님 설명 중에 your phone을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자꾸 하죠. Your phone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한 개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냐? It is new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그러면 it is 묻는 말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규칙이야. It is new는 그것은 새 거다인데 그것은 새 거니 하면 뭐 어떻게 돼요? Is it new가 되잖아. 이 it이 your phone인 거야. 그러면 묻는 말 만들 때 is의 위치가 여기 있고 your phone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니 전화기 새거 그러니까 is가 일로 가면 된다고 일로 is를 타놓고 다 지나가 버리는 말이야. 이 사이에 엉뚱한데 여기 들어가 버리지 말고 이거 is인데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니 전화기는 새거나는 뭐였는데 your phone is new였는데 니 전화기 새거니 하고 싶으면 is your phone new? is it new?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는 설명이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니 전화기 새 거니가 뭐라고요?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your phone 안만 길어봤자 분명히 대답하는 사람은 이긴걸안 쓰고 안만 길어봤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에 it이 들어가 있는 거죠. No, it is not new. It is old. No, it is not new. It is old. 그러면 it은 뭐 대신 온 거예요? 아니지, 니 전화기 새 거냐 그랬는데 아니, 니 전화기 새거 아니다. 니 전화기 낡았다 그래요. 내 전화기 새거 아니다. 내 전화기 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my phone 대신 온 거죠. Is your phone new?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되게 길게 대답할 뻔했어. Is your phone new? 했는데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이럴 뻔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고마운 거예요.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몇 나이 물어보는 건 이건 통째로 알아두는 쓸모가 많겠죠.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어쨌든 are you 해서 묻는 말 만든 거야. You are you 해야 묻는 말 되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8살이에요. 그렇죠. I am 8 years old. 오케이. 만약에 서희한테 누가 How old are you? 했으면 서희는 뭐라고 대답할래? 그렇죠. I am 12 years old. 하겠죠. I am 8 years old.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은 적니? 묻는 말 만들기 전에 좋은 묻지 않는 말부터 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묻는 말 만들자고 했죠. 그럼 이걸 묻지 않는 말은 누가다를 만들면 되는데 누가 너의 부모님이 어떻다 젊다 이걸 먼저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너의 부모님이 젊다는 뭐예요? 그렇지. Your parents is young. 자, 그럼 이 문장은 선생님이 뭐가 틀렸다는 얘기를 할 거야. 어디가 틀렸어? Your parents is young은 어디가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을까?
자, 영이 젊다가 아니고 젊은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 앞에다 비동사 넣는 건 좋아. 그러면 비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다? am, is, are가 있는데 am은 뭐 여기 생각할 필요 없어. am은 맨날 I 하고 있으니까 여기 I 아니잖아. 그럼 is는 뭐랑 같이 쓰고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 할수 있는 것과 he is, she is, it is 하고 그 다음에 are는 they, you, we, 우리, 너, 그들, 그것들 they are, we are, you are 이렇게 쓰지. 그러면 your parents 딱 봐도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면 your parents 내가 암만 길어봤자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줄이면, am, are, is 중에서 뭐가 오는지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Your parents, 여러 명이지.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They잖아. 그럼 지금 소희는 뭐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냐면, they is young을 하고 있어. 잘못했잖아. They is young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They are young인 거잖아. 그러니까 they are young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they 빼버리고 너의 부모님들은 점다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Parent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한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누가 뭐뭐 한다. Your parents are young. 됐습니까? Okay. 너의 부모님이 점다가 뭐라고? Your parents are young. 이걸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돼. They are young을 줘. 묻는 말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그래서 뭐? Are your parents young? Are they young? Are your parents young? 됐습니까? 지금 서희가 계속 잘안 되는 게 암만 길어봤자 이게 힌지, 쉰지, 데인지, 윤지, 윈지. 거기에 따라서 M, R, E 중에 뭘 써야 되는지. 나중에 또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 다시 할 때는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됐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안 쓰고 분명히 뭔가를 암만 길어봤자 뭐로 해서 대답을 해요.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당연히 your parents. 대답하는 사람이 이걸 뭐로 바꿔서 대답하겠어? 그러니까 they가 또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Are your parents young? 그랬더니, okay, parents, 뭐 my parents 들어갈 자리에 my parents 안 들어가 있고 they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they는 지금 뭐 대신 왔으니까? 그렇죠. My parents 대신 왔으니까. 오케이, 서희가 한번 해볼까? 되게 귀찮겠지만. 이게 얘들이 고마운 걸 느끼라고 내가 이거 시키는 거야. 자, 너의, 이게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 일단 묻는 거부터 해야죠. 자, my가 들어갔으면 your가 들어갔으면 my는 없어져야지. 다시. r가 두번 들어가면 안 되지. 오케이, 너의 부모님들은 점니가 뭐였다? 그렇죠. Are your parents young? Are your parents young? 이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My parents 그렇지. 그래서 한참 걸렸지.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를 선생님이 왜 자꾸 시키냐. 문장이 쉽게 보여. 간단해 보여. Are they young? No, they are not young. 이거 한 거야, 방금. Are your parents young? 이걸 한 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뭐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그는 날씬하다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는 날씬하다는 뭐예요? 키로 시작합니다. thin. 그치. He is thin.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 근데 여기는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he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쓴 거야. he thin. 그건 날씬하다. 그럼 he thin이 그건 날씬하다. 이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묻는 말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건 날씬하니? 그렇죠. he is he 만들면 묻는 느낌이 든다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동영상에서 설명했죠. Is he thin? he thin.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아.
Okay. heavy는 무거운이고요. 물론 뚱뚱하면 무겁겠지만 뚱뚱한이라는 단어가 F로 시작하는 게 따로 있어. 그렇지. Yes, he is not fat. 뭐라고요? Yes, he is not fat. Is it thin? Yes, he is thin. He is not fat.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너는 뚱뚱하다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너는 뚱뚱하다. 그렇지. You are fat.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었고 다 하다라는 말 자리에는 하다시 없기 때문에 비 동사가 있지. 넌 뚱뚱하다. 그러면 이거 you are fat이 넌 뚱뚱하다니까 넌 뚱뚱하니는 뭐고? Are you fat? 너는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너는 왜 뚱뚱하니? 그렇죠. Why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한다 했죠. Why are you fat? Why are you fat? 헤이, 뚱뚱한 것도 짜증나는데 왜 뚱뚱한지 묻고 있어. 그렇지. 짜증나지. Why are you fat?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왜?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또 보면 누가다가 있어. 누가다. 이번에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because까지 붙여버리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말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방은 깨끗하다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방은 깨끗하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다고 할 거야. Your room clean은 틀렸죠. 이건 너의 방이 깨끗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자, 고민을 하고 있는 서희한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clean의 뜻이 뭐지라고 묻습니다. 그럼 서희가 맞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깨끗한이라고 대답했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클린의 뜻이 깨끗한이면 무슨 시지? 어떤 시지? 이제 점점 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아니란 얘기를 하겠죠. 그 너의 방 깨끗한.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선생님 또 얘기하겠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뭘 쓰라고 맨날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am이나 is나 are 중에 뭐 하나를 써야 되는데 am, is, are 중에 뭘 쓸지는 얘를 가서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뭐 쓸지.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면 it am clean이야, it is clean이야, it are clean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i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어.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럼 클린이 만약에 깨끗하다였으면 여기에 is를 쓸 필요가 없었어. 그냥 다만 여기에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am, are, is 중에 뭘쓸 수지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클린이 깨끗하다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am, are, is 중에 뭘 쓸지를 고민. 문장은 고민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 거야.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하다시가 있는 문장. 오케이? 하다시가 없어서 MRE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 be 동사를 써줘야 되는 문장.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방 깨끗하다는 뭐였는데? 그렇죠. Your room is clean인데 그 이제 이걸 묻는 말 만들면 지금 방금 it is clean 하는데 이제 is it clean 만들라는 얘기를 선생님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너의 방은 깨끗하다가 Your room is clean이었죠? 그럼 네방 깨끗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Is your room clean? Your room이 통째로 is니까. You are 하고 room 사이에다가 is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 그 사이에다 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손깡 깨물려.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 알겠습니까?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이긴 거를 안쓸 거야,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my room이 있을 자리에 is 보이는 거지. 그쵸. 됐습니까? No, it is not clean. It is dirty.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온 거다?
그 서희야, 네방 깨끗하니? 그쵸, 뭐 물어봤는지 알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늘 끝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딴 놈들은 하다시 두 번째 넘어갔다, 이 똥강아지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시 MR is가 있는 문장을 계속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이제 서희가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될게그 다음 이거지. 그럼 이 안에는 MR is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얘들은 이 안에 있는 건 주로 뭘 고민해야 된다? 아, 이 안에 do가 들어가 있냐, does가 들어가 있냐 공부하는 고민해야 되는 문장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얘를 1대1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분명히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묻는 말 만들라는 얘기를 할 거야, 분명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이거 묻지 않는 말이 뭐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시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카드를 공부할 땐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것이 달린다 라는 표현은 누가 뭐뭐 하던데, 그것이 달린다는 뭐라고 설명했냐? It runs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지. run이 아니고 runs인 이유는, run이 달리다 하다시 do 아니면 does, is 한에 does. 그래서 runs. 그럼 그것이 달린다를 그것이 달리니로 만들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와서 does it run 해야 되네. 이게 다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공부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이거는 치타가 달린다를 먼저 만들어 보라고 할 거였네. 그쵸? 그럼 치타 runs가 치타가 달린다야. 근데 그거를 묻는 말로 만들면 does a cheetah run이 되겠지. Does a cheetah run 얘기를 fast? 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거냐. 그가 치나요? 누가 다를 먼저 만들라고 얘기해. 우리말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가 치나요가 붙이면 묻지 않는 말이 그가 친다부터 먼저 만들라고 하겠지. 치다가 히시지. 그럼 그가 친다는 이렇게 되겠지.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다를 만든 거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근데 이걸 묻는 말 하면, 여기 있던 does 꺼내서 does he, 이 안에는 does he, he이 들어있겠지. 요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지금 하는 걸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이것만 잘 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